제248회 2012년 임시회 제2차 기념위원회 대회를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조례안 두 건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한 협조를 당부드리며 금일 의사 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발의 책자 5쪽입니다. 의사 일정 제1항 2012회 악성 민원에 대한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상정합니다. 김진모 위원님께서는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임진모 위원입니다. 2012회 악성 민원에 대한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악성 민원으로 인한 공무원 등의 신체적, 정신적 피해의 예방과 치유를 지원하고 안전시설 설치 등을 통한 안전한 근무 환경을 조성하여 2012회 공무원 등을 악성 민원으로부터 보호하고자 제정하려는 조례가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 악성 민원에 해당하는 행위와 보호 대상인 공무원 등에 대하여 정의하였고, 피해 예방 및 치유를 위한 지원과 안전시설 설치 등에 대한 사항을 안 제4조와 제5조에 각각 규정하였습니다. 지난 8월 28일 2012회 입법설명회를 거친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위원님께 요청드리며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민수 의원님의 공소 보고가 있겠습니다. 자청정 전문위원 이민수입니다. 보고서 이쪽입니다. 의안번호 제8-576호 2012회 악성 민원에 대한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 보고입니다. 본 재정 조례안은 2024년 8월 24일 임진모 의원 외 6인으로부터 제출되어 8월 26일 의회 운영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 서면으로 가름하고 검토 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재정 조례안은 2012에서 근무하는 공무원 등이 폭언, 협박, 악의적 제보 등 악성 민원으로부터 피해를 입었을 경우 신체, 정신적 치유 등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악성 민원에 대한 의장의 책무와 지원 사항, 안전시설 설치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을 검토한 결과 적정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과 의결을 진행하겠습니다. 의사 일정 제1항 2012회 악성 민원에 대한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있으십니까?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료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2회 악성 민원에 대한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을 표결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임진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발의 책자 11조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2회 공무원 공무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재원 의원님께서는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김재원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2012회 공무원 공무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하겠습니다.
배부해드린 의원 발의 조례안 자료 11쪽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공무원 공무규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일과 가정이 양립하는 직장문화를 조성하고자 관례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공무원 직종 관련 용어를 정비하고 자녀 돌봄 대상과 시간을 확대했습니다. 안 제17조 제3항의 육아시간 대상 자녀의 나이를 5세 이하에서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로 확장하였으며 자녀 돌봄 육아시간을 24개월에서 36개월로 연장하였습니다. 또한 별표 3의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 자매가 사망할 경우 받게 되는 휴가 일수를 1일에서 3일로 확대하였으며 별표 4의 민간 경력 인정 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하였습니다. 지난 8월 28일에 개최됐던 2012회 입법 설명에서 조례 개정의 취지를 설명하였고 질의에 대한 답변 등 절차를 거친 후 발의하였습니다. 입법 예고 기간 동안 의견은 없었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민수 전문위원님의 간단 보고가 있겠습니다. 자치행정 전문위원 이민수입니다. 보고서 3쪽입니다. 위안번호 제8-583호 2012회 공무원 공무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검토 보고입니다. 본 일부 개정 조례안은 2024년 8월 24일 김재현 위원회 사인으로부터 제출되어 8월 26일 의회 운영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 서면으로 가름하고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 개정 조례안은 지방공무원 법무규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육아시간 대상 자녀의 연령 및 사용기간의 범위를 확대했으며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사망 시 종조사 휴가 일수를 늘리는 등 관련 법령을 검토한 결과 적정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과 의결을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2회 공무원 공무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있으십니까? 있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2회 공무원 공무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권한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재현 의원님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며 제248회 2012회 김시의 제1차 운영위원회 판회를 선포합니다.